그러다가 만에 하나 대조영이 당나라를 탈출하기라도 한다면 그 죄를 장국에서 다 뒤집어 쓰실 것이옵니다. 내게도 다 생각이 있다 이놈아.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사옵니다. 대조영을 절대 밖으로 내몰아서는 아니되옵니다 장군. 이놈아, 대중상이 내 집에 와 있질 않느냐? 대조영은 지 애비를 죽일 만큼 어리석거나 불효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. 그건 장군의 말씀이 맞습니다만. 더군다나 이번 총사령이 이문이 수천의 토벌군대 중 대조영은 고작 백여 명에 불과해. 아니, 뭐가 무서워서 출병을 못하게 한단 말인가? 뭐라? 대조영과 그 수하부대가 이번 토벌대에 합류하길 원한단 말이냐? 예, 장군. 방금 서린기 장군의 추천서가 당도했사옵니다. 당장 받아들이거라. 이번에야말로 그놈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라. 왜 아니겠사옵니까? 기부산에서 당한 고통에 천배, 만배로 돌려주겠다. 그놈이 자진해서 내 밑으로 들어오다니. 대조용 그놈이! 잠이 오질 않아서 막 펼쳐놓았던 차에 곧 우린 이 당나라를 탈출할 것입니다. 마도산 토벌대 합류해 있는 동안 수경마마께서는 이곳에 남아 계셔야 하옵니다.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쳐놓고 나서 반드시 다시 모시러 오겠사옵니다. 소녀는 장군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할 것이옵니다. 그 전에 날이 밝는 대로 저와 함께 가셔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. 사나흘 걸릴 길이옵니다.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. 혹시 예, 폐하를 만나 뵈러 갈 것이옵니다. 않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다 보게 되는구나. 폐하를 매시러 왔사옵니다. 죽기 전에 자네들을 다시 한번 본 걸로 난 만족하네. 폐하, 당나라를 떠나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? 이미 보아둔 고구려 땅이 있사옵니다. 폐하께서도 함께 가시자구요. 고구려, 고구려 땅이라. 산천은 늘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네. 변하는 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일세. 이제 고구려는 어디에도 없네. 고구려 백성들이었던 사람들과 그들이 딛고 사는 땅만 남았어. 폐하,
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나라가 망하면 또다시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나라를 세울 것이오. 그렇게 나라가 바뀌면서 장구한 세월과 역사가 흐를 것이니 나라 명심할지어다. 난 고구려의 마지막 주인이었고 그 나라 백성들의 마지막 대왕이었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려는 자는 그 누구도 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내가 인정해야 하느니라. 대야, 대주영 장군 내 말을 잘 듣기. 나라의 흥망성쇠 하늘의 뜻이. 하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그들을 이끄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.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그들과 함께 빼앗긴 땅을 되찾고 고구려의 대계를 이어주게. 난 대조영 자네에게만 허락을 할 것이야. 난 네 말을 하려고 지금껏 죽지 않고 그대들을 기다려온 태야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하겠네. 말씀하십시오, 태야. 숙영이와 숙영이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기. 친 딸과 다름없는 아이일세. 혼자만 남겨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 자네에게 맡기고 편히 눈을 감게 해주게. 예, 폐하. 그리하겠사옵니다.